있어. 어? 보는 사람들이 그냥 입에서 빡! 눈이 눈, 아! 어휴, 씨. 박나래, 사실입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흉악한 거. 예. 며칠 전 동료 연예인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던 중 사고가 있었다고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워낙 친한 동료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료 연예인이 제게, 야, 박나래! 김혜수의 핫바디, 문근영의 눈망울 박나래!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에게 축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보긴 어렵겠죠? 쉽습니다. 굉장히 시원해 가. 굉장히 시원해. Oh, no, the 신해 죽었어. 이걸 결혼식장에서 했어 이거를. 어? 아유 사람 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신해 죽었어. 이 사람하고 또저 이런 거 보고 또 헛개 물고 그러지 마라. 어? 앞만 못 볼 걸 봤지만 그렇게 저 목숨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만둬 그만둬. 이 배는 뭐야 이거 아주 그냥. 어? 이거 뭐 특수 분장이야? 아 좀 배 좀 집어넣어 좀 좀 참아봐 좀. 그래.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영화배우 A군의 생일잔치에서 물의를 빚었다고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A군의 생일선물로 제가 섹시춤을 춰줬습니다. 방금처럼요. 좋아 죽더라고요. 예. 제 그러자 A군이 저를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나이트 빈방으로 끌고 가서는 저를 가둬버렸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청소부 아줌마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날 일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걔는 걔는 네가 걔 생일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걔는 연예계에서 매장이 당했어요. 어? 너 하나 때문에 걔가 아주 바보가 됐어. 어떡할 거야 너 아주 그냥. 전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걔는 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 어? 생사 확인이 안 돼 걔가. 어떡할 거야. 박나량 사실입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합니다. 최근에 창단된 박나량의 팬클럽과 트러블이 있다고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잘한다. 전 제 팬클럽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못 믿는 듯한 그런 눈빛인데 그러면 마침 제 팬클럽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직접. 네, 팬클럽. 박나래, 파이팅. 아, 섹시. 박나래, 우. 뭐야. 뭐 이렇게 거저먹어? 야. 너 똑바로 얘기해. 너 똑바로 얘기하면 너 확 경찰에 쳐넣어버린다, 너! 똑바로 얘기해, 임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나래 팬클럽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빠져나올 수 없어! 내가 망신해 줄게! 안 남은 게 없어! 노교! 옥장판! 달마도 뭐야 그것도? 뭐야 그 옥장판은 그 뭐야? 깔고 잔 첫날 강의에 눌렸습니다! 아닙니다! 둘째 날 허리가 굳기 시작하고 셋째 날 돌아가신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가 송강아 이리 와! 할머니가 알려주기를 옥장판 안에 몹쓸 것이 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까봤더니만 박나래 전신 브로마이드가 있더라고. 어? 어? 섹시 괴수. 어? 아닙니다. 그래도 팬분들이 저한테 사랑의 선서까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서했습니다. 됐습니다. 선서. 박나래 팬클럽을 탈퇴한 시 신체를 포기한다. 신체 뭐야? 용감하게 탈퇴했던 정남이 형의 23명 어디 갔어? 내가 어디 갔어? 못 찾겠어 지금. 알았어. 야야야 그만해 시끄러. 빨리 들어가! 뭐? 아, 지옥에 들어가버려!
지옥에 이미 가입했어, 난 지금. 알았어, 알았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 동조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 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딱 다단계 남네. 보석 같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땅디답다. 아유, 참. 이번에 들어오면 내가 다이아몬드 시켜줄게. 아, 꺼져! 지금까지 진실 공방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상하다. 남편이 이상하다. 난 오랜만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밖에 나갔다가 오는 길에 비를 흠뻑 맞았다. 그런데 남편이 속옷이 훤히 비치는 내 엉덩이를 아주 야릇하게 쳐다보는 거다. 왜? 내가 좀 섹시해 보이나 보지? 정말 이럴 때는 아무리 남편이지만 짐승같이 느껴진다. 아내가 내 팬티를 입고 있다. 110 사이즈인데 꽉 낀다. 어젯밤에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난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뛰쳐나와버렸다. 그런데 좀처럼 이 화가 풀리질 않는 거다.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난 전봇대를 발로 차면서 화를 풀었더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여보,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어젯밤엔 동네가 정전됐다. 전봇대 주변엔 참새떼가 기절해 있었다. 요즘에 나는 미니홈피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재미로 산다. 이쁜 음식이나 풍경들을 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색다른 걸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난 용기를 내서 내 세미누드를 찍어서 올렸다. 그래, 이런 관능적인 몸매를 나 혼자 볼 순 없지? 아내가 사이버 수사대에 체포됐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테러란다. 아내가 이상하다. 지난주에는 모처럼 아내를 위해서 집안 대청소도 하고 옷장에서 화사한 커튼을 꺼내서 침실 분위기도 바꿔봤다. 그런데 아내는 뭐하러 이런 걸 걸어놨냐며 화를 내더니 커튼을 확 뜯어버리는 거다. 아, 기껏 도와줬더니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다. 남편이 창문에 내 치마를 걸어놨다. 아니, 살이 빠졌나? 어제는 아내가 빈혈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었다. 그런데 단순한 피검사를 하러 들어갔던 아내가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다. 이거 무슨 큰 병이라도 있었던 걸까? 하, 좀, 괜한...